급습 요거 해봅니다. 사산 베르베르 켈트 서로마 했었고, 그거 사실 기억 안 납니다. 그거 제가 그 제 방송 목록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 내가 베르베르로 했었지. 사막 부족장 가지고 했었었는데. 걔들은 안 될걸요? 걔들은 특수 섹션들인데 걔들 슬라브 같은 애들이 되나 모르겠네. 미디블 2는 그 용민족을 기다리는 기능이 있었었는데, 걔가 세이브로 나오고 그러면 그게 가능했었었는데, 로마는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동로 반란군은 아마 처음에 팩션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신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동고트도 그렇지. 아, 근데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아이템도 정리 한번 해야겠네. 혹시 해외 포럼 같은 거 보실 수 있으면,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저도 저번에 그 예전에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내 기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 섹슨? 섹스족 정말 하기 싫래?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 섹스족? 그니까 그게 아니야 그거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등장하게 하는 거는 게임을 아예 뜯어고치는 거잖아.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면 그냥 이제 고트족 이름을 동고트족이라고 바꾸고 하는 게 낫겠지. 섹스족은 왜 아무도 안 하지? 희한하네. 재미가 없나? 화도 하기 싫게 생겼어. 나도 한 번도 지금까지 섹스적으로 해본 적 없는데 왜 하기 싫게 생겼을까?
아마 이게 보스 같은 거 있을 겁니다, 뭐가. 어우, 칼무덤 봐라. 저 뭔데? 메시아 제조업계 이름이 수수께끼 사무라이지? 수수께끼 뭐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좋은 거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음악도 제조업계 이게 뭐야 이게? 내가 꼭 져야 될 것 같잖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어이구 씨발, 이거 옛날에 그 미스나린가 그 새끼가 쓰던 거잖아. 저 기술 말이야.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땐 걔가 칼 썼었었는데. 예배 저 친구는 창이네요. 아니야, 걔 죽었어. 걔 죽었어요. 이벤트 신으로 목 잘린 게 나왔어. 정말 속성이 몇 개인 거야? 아이씨, 졸라 무섭네. 솔직히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자, 잡았고요. 검무덤 좀 봐. 얘한테 이마이 죽은 거야. 누구 저번에 관원전투에 나왔던 그 아저씨요? 수준이 날랐던 그 아저씨. 그때는 전기만 썼었었는데, 그 아저씨, 그지? 위엔 둘 다 쓰시네. 자,
자, 영상 끊고요.